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길이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희락을 찾도록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거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또 임재가 있고 그 안에만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요. Don't 부정어, Don't copy, 카피하지 말래요. 행동과 그리고 습관, 이 세상 속에 있는 행동과 습관을 카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제품, 잘못된 복제품, 짝퉁 이런 것에 우리가 그것을 카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완전하신 그것을 카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계속 거꾸로 갑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인생에 거꾸로 가는 이제,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는 거꾸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옳게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한 분, 그분의 책 제목이 바로 위쪽으로 떨어져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 절망의 그 자리가 바로 위로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자리임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그 온전하다라는 뜻은 번역을 하니까 퍼펙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함.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구속사 속으로 빠져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줘보십시오. 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또 비참하게 그들의 삶을 허무로 또는 실망감으로 또는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허비하면서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주절주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쳐다보죠. 그러나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저들은 모르니까. 제가 가는 길, 하나님의 길, 이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박동 소리와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는 하루 되시고 또 산책로에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나를 또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갑니다. 행복하십시오. 저도 이제 방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